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네오, 중국 이더리움, 전망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인 네오. 그래서인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에서는 샤오입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블록체인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옹페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진짜 중국 코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이슈에 따라 많은 가격 변동과 관심을 받는 코인이죠.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기관에서 네오를 유일한 A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네오는 공신력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네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오는 1000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6%의 이율로 네오가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0.4608개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주일을 가지고 있으면 2개 정도라고 하네요. 적은 듯 보일 수 있지만 연이율로 봤을 때 웬만한 은행보다 이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는 이용자라면 확실히 솔깃할 만한 정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애초에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지만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본래의 프로젝트의 비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존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네오는 정말 건강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죠. 중국의 거대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 협력 체결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이라고 하네요. 네오는 로드맵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오 3.0이 2020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며 이자로 지급되는 가스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오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높여주는 것 같네요. 네오는 초기 단계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는 꽤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도 많이 뒤따랐고요. 네오 토큰은 재단이 50%가 넘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보다 중앙화가 심하다는 비평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재단은 앞으로 네오 토큰을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네오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성장의 속도를 붙이는 요소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중국의 번복되는 의견 등으로 중국과 관련된 코인들의 가격 등락이 심한 편인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요 알트들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면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과 미국.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항상 주시해야겠습니다.